안녕하세요. 김달진이 전해드리는 미술계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6월 17일 수요일입니다. 통신사 또는 신문의 기사를 브리핑 하겠습니다. 연합뉴스에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국립현대미술관이 창원에 올까? 그래서 창원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을 위한 유치 밑그림이 나왔다 해서 이렇게 연합뉴스에 기사가 나왔는데요. 창원시가 마산 해양 신도시의 시유지를 부지로 제공을 하겠다 해서 6월 16일 날 시청 시민홀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건립 기본 구성 연구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지 3만 제곱미터에 연면적 4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지하 1층 시상 5층짜리 미술관 건립을 제안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사업비는 2,185억 정도로 추산을 한다. 국립현대미술관 뭐 알다시피 지금 사계관으로 운영을 했고요. 아주 오래전 얘기긴 한데 한때 또 광주에서도 이런 미술관, 분관을 유치하려고 했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렇게 뭐 생각처럼 어쨌든 쉬운 일은 아니겠죠.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나의 문화유적 답사기로 너무나 유명한 전 문화재 총장 유홍균 선생이 이번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중국편 3편을 내고 출판 토크쇼를 했습니다. 북토크. 그래서 이게 연합뉴스에 이렇게 기사가 크게 났는데요. 모든 답사길 가운데 실크로드가 가장 감동적이다. 앞으로는 당분간 답사기를 접고 미술사업자 업무에 전념을 하겠다 해서 어제 마포 창비소교빌딩에서 북토크 및 기자간담회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 중국편 3번이죠. 실크로드와 오아시스 도시 이 내용을 가지고 기자간담회 한 것이 이렇게 기사화가 크게 이렇게 됐습니다. 전시하고 관련된 기사인데요. 현대화랑 갤러리 현대 50주년 특별전 2부가 지금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번 전시는 세계 거장 예술과 한국의 실험 미술과 함께한 50년 동행 이 기사를 매일경제 전지현 기자가 썼습니다. 한겨레신문의 노용석 기자는 에르메스에서 열리고 있는 전소종 신작전 새로운 상점에서 근대 탈근대가 섞인 서울 풍경이랍니다 해서 에르메스 수상 작가의 전시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써나강에서 열리고 있는 오상열 개인전 삶의 순간순간들 잿빛도시로 전하는 위로와 공간에서 17일 오늘부터 오상열 전시가 써나강에서 열립니다. 조선일보는 김원 전시를 달았는데요. 이 한글 자모음 엉뚱하게 결합해서 낯선 소리 형상을 선벤다 해서 소리 내 읽어보세요 해서 이거는 소격동의 갤러리 조선에서 전시를 합니다. 지방 전시로는 청주의 한국공예회관이 20년 역사를 보다라고 해서 이렇게 큰 전시를 하는데요. 그 20년의 역사를 담은 전시의 세계를 공개를 했다. 1부는 연초 제조창, 2부 비엔날레요 문화제조창에서 상설전 3부를 온오프 개막을 했다 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 대한 아카이브 전시가 또 이렇게
열리고 있다. 그래서 이번 19일 날 내년도 청주 공예 비엔날레 관련에 대해서 또 운영 자문 회의가 열립니다. 이건 그 이미경 씨의 그림 에세이 구멍가게. 이 책이 상당히 언론에서는 많이 소개하는 그런 책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구멍가게, 잊혀져가는 구멍가게에 대한 이야기들. 이번에 그 한국이 유네스코 가입의 70주년인데요. 이 내용을 세계일보에서 크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년에는 최빈 수혜국, 수혜국이 이제는 분담금 12의 공여국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서 성공 스토리를 썼다. 웅크라와 공동 지원해서 교과서도 발간을 했고, 그래서 그 역사를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같은 내용의 기사인데요. 그 유네스코가 제이에게, 제이는 재팬 일본을 얘기하는 거죠. 제이에게 코가 깬 유네스코에서 일본 강제징용 기록 역사 깨고 역사 왜곡한 군함도 전시관 개장했다. 큰 손, 미국의 탈퇴로 겪은 유네스코는 분담금 많이 내는 일본에 휘둘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동아일보 오피니언 란에는 그 스타들의 문화적 영향력에서요. 방탄소년단 리더 RM의 미술관 순례, 팬들에게 문화 즐길 계기 마련. 그동안에도 그 몇 차례 이 기사화가 됐었었죠. 그래서 이런 슈퍼 연예인들이 미술관을 순례하면서 어떤 또 활력을 불어넣어주기도 하고 있죠. 조선일보는 최근에 계속 얘기가 됐던 평화의 소녀상, 그거를 만든 작가들이 소녀상을 상표권 등록을 시도를 했다. 위안부 운동을 돈벌이로 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설에서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대구 출신으로 우리 또 독일에서 활동했었던 남치모 선생의 그 작품집이 베를린 북디자인에서 어워드, 이렇게 상을 수상을 했다. 이런 내용이 경향신문과 또 세계일보.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이렇게 기사화 됐습니다. 건축하고 관련된 기사들인데요. 한국일보는 공공건축물 설계 맘대로 못 거친다 해서 서울시 디자인 의도 구현제를 시행한다. 사후 관리까지 건축가 참여를 보장한다. 공사 중 BT, IT 센터 등에도 적용을 한다. 사업 빨라지고 품질 향상을 기대한다. 한국일보 강지원 기자가 쓰는 집공사, 집과 공간과 사람에 대한 기사인데요. 이번에는 서울 궁중동, 궁정동에 있는 4층 청운 광산 이 건축물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동아일보에 또 기획되고 있는 이중원의 건축 오디세이 30번째로 서울의 맛전류 타령에서 높이는 도시의 자랑이자 위험이다. 한겨레 신문에서 이게 연재되고 있는 건데요. 노은주 이명남 가온건축 공동대표가 쓰는 부부건축가의 세상짓기 건축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다. 저녁 석간신문인데요. 예술의 전당에서 한국 근대서야서의 명가전을 개최해서 한국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다 해서 우리 서예계의 그 근대 서예계 대표적인
23명의 작품 120여 점이 전시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해절대 경제 일상 갤러리에는 김응수 작품이 이렇게 소개됐습니다. 최근에 도착한 미술 신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지 씨가 쓴 싸우는 여성들의 미술사. 또 이거는 가장 아름다운 중국 회화 백선에서요. 조력 원정경이가 엮은 거를 우영숙 씨가 옮겼고요. 다할 미디어에서 나왔습니다. 김택상의 셋, 책의 건축술. 김택상 선생, 우리 단색화로도 이렇게 많이 알려졌죠. 명화로 읽는 미술 재료 이야기, 홍세연 씨가 썼고요. 이 책은 미진사에서 나왔는데요. 템파라에서 아크릴까지 미술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옥션하고 관련돼서요. 아트베이에서 요번에 사회 오프라인 옥션으로 6월 30일 날 열리는 작품이 실려져 있는 도록이 도착을 했습니다. 고미술 전문이죠. 15회 칸 옥션 미술품 경매 도록이 왔습니다. 이상 김달진이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저녁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